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좀 남아있긴 하네요. FOMC 이제 의사로 공개가 될 거고요. 한국에서도 금통위가 이뤄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의 증시 향방 어떻게 좀 예상해보고 우리가 대응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5월 FOMC 의사로 공개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예, 사실상 이번 주에서 주요 경제 지표, 경제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무래도 FOMC 5월 의사록 발표가 된 내일 새벽부터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까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FOMC 의사록 발표 내일 새벽 3시 우리 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PC 개인 물가 지표, PC 지표 발표,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까지 여기에 그 고용 지표까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일 새벽 그리고 모레 양일을 거쳐서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마음에 좀 새겨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5월 FOMC 의사록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의 속도, 얼마나 가속도를 낼 것이냐, 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데 실질적으로 6월부터 시작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실제로 파월 의장이 당분간은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 쪽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미 시장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일단 빅스텝 쪽에 무게를 상당 부분 두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 부분은 조금 좀 작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양적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 쪽에 그 의사로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라는 점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차 대조표, 소위 말하는 시중에 푸는 돈을 줄인다라는 그런 얘기고 결국 연준이 계획하는 양적 긴축의 최대 목표는 향후 3년 동안 최소한 코로나 이전 상황 수준의 대차 대조표까지 그들의 자산 푸는 것을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모기지 채권이 되겠습니다. 모기지 채권, 실제로 시장 내에서 올 연초만 해도 한 3% 내외, 3% 초반에 있었던 모기지 금리가 지금 현재는 거의 6%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MBS 매입 축소라는 이런 부분들이 모기지 채권 금리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적 긴축, 결국은 두 가지 경로로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데 하나는 주택금리, 그러니까 그 양적 긴축은 모기지 금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기지 채권 금리에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결국 모기지 채권 금리, MBS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다소간 좀 위축될 가능성 상당 부분 있고요. 두 번째는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금리 부담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버는 소득은 일정한데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면 쓸 수 있는 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간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은 소비 활동이 좀 둔화되게 될 것이고 소비활동 중에서 특히나 그 필수 소비재보다는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 둔화 내지는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밤 사실상 그 최근에 이제 그 기존 주택 매매도 2년 내 최저치 그리고 어젯밤에는 미국에서 신규 주택 매매도 2년 내 최저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절대 모기지 금리 그리고 모기지 금리의 원천인 변화의 원천인 양적 긴축 움직임
이 부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중요 포인트 한번 짚어봤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너무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인상이 된다라는 그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지금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 예로 지금 월마트나 그치.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네. 계속 네.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네. 게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뭐 둔화 우려는 너무 시기상조인가요?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상 소위 말하는 경기 둔화,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에 그렇죠. 대한 우려까지 사실상 지난 3일 한 2일 전, 3일 전 사실은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 급락을 자아내는 가장 큰 배경 요소였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 둔화라는 부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사실상 이에 대한 선행 지표 그리고 동행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개인 소득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용 최근 들어서 특히나 그 잡레스 클레임 그 레이쇼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중요한 실질적으로 미국에선 매주 목요일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상 통화 부분의 변화,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부분의 변화, 확장에서 긴축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 우리 실물 생활에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두 가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겪고 있는 고용과 소비 환경이 상당 부분 변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해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들어서 과거 이제 코로나 팬데믹 V반등을 할 시절에 자산 가격의 급등 이에 따른 자산 소득의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퇴직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Great Resignation이라는 어찌 보면 미리 지금 조기 은퇴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의식주 특히나 식생활과 주생활,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주거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고 먹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먹는 건 줄일 수가 없으니까요. 이래서 이제 다시 은퇴를 취소하는 은퇴 번복 상황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건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처분 소득으로 영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 결국은 미래소득, 노동과 자산, 근데 자산과 관련된 어떤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보니까 의식주 중에서 특히나 의식 그리고 주 나눠지게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내구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구 소비재 소비 둔화, 필수 소비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 둔화 우려감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업종별 방향성이 명확하더라. 고용이 늘어나는 업종과 고용이 축소되어지는 업종. 네. 결국은 언택트 관련주들, 과거 팬데믹 시절에 수혜를 상당히 봤는데 물론 성장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모멘텀은 더 이상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택트와 온택트 관련주 두 가지 좀 나눠서 팬데믹과 엔데믹 상황 이 부분 분명하게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양극화 현상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국내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 아까 언급을 잠깐 해주셨어요. PC 지표 봐야 된다. 어떤 점을 봐야 되는 것인지 짧게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그 목요일 날 그 저녁에는 미국의 1분기 GDP 발표입니다.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큐어큐로 그러니까 분기 대비해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 여기서 사실상 시장 혹여나 우려감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고 이 부분 꼭 좀 주목을 해두시고 또 하나는
개인 소비 개인 그 개인 소득 지표 물가가 발표된다라는 부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는 4월 근원 PC 지표 그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냐? 시장의 관심이 두 가지죠. 인플레 정점 통과 여부 한 가지 그리고 코로나 정점 통과 여부 두 가지. 이 두 가지 과연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지금 시장을 안도레일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가늠하게 만드는 네. 매우 중요한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근데 4월 PC 이게 점점 전월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전망치가 4.9%니까요. 2월 달에 5.4, 3월 달에 5.2, 4월 달에 4.9. 전망치대로만 좀 줄어들게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상당히 실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 통화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 부분 잦아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잦아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금 시장 어쩌면 변동성 장세에서 우상향 장세로 다시금 그 재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다만 만에 하나 이게 돌아서지 않는다라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필수 소비재와 내구 소비재 여기서 특히나 필수 소비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또 하나 에너지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뭐 고공행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에 도래가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가 되면 결국 휘발유 소비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필수 소비재 쪽으로 조금 더 압축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 이야기로 넘어와 보면 이제 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금통위 이제 내일 개최 예정에 있죠. 여기에 지금 새로운 신임 이창용 총재 사실상 엊그제 발표된 한국의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한국은행에서 이제 5월달 소비 월보를 발표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좀 우려감이 있는 그 숫자가 나왔다. 이 부분을 놓고 과연 빅스텝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베이비스텝으로 그냥 갈 것이냐. 근데 시장은 일단은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빅스텝 여부는 7월, 8월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7, 8월 경제 지표까지는 조금은 여전히 관망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는 아무래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금통의 금리 결정 세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주변 환경 변화 방향성까지 우리 시청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요즘 또 환율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요. 금통위 이후에 좀 환율도 잡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어찌 보면 4개국, 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이 네 나라의 통화 정책이 지금 다 제각각이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미국과 비슷한 유사한 통화정책 긴축적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완화적 통화정책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역시 완화적 통화정책 이 속에서 과연 환율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인덱스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 다소간 하향 안정화 101대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하시면서 그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방향에 편승하는 전략으로 우리 한번 좀 편안하게 시장 대응을 해보자. 정책 방향성, 모멘텀이 아닌 중장기 정책 방향성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면서 친환경 인프라, 특히나 원전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안정적인 성장이 담보되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비용 전가가 쉬운 업종, 네. 비철금속과 경기 소재,
관심 가지시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장세 속에서 조금은 더 편안한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통화 정책 앞두고 여러 가지 방향성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